직급이 올라가는 운기가 있어. 네. 그 말인즉슨 뭐냐, 회사 다니는 옆판내 남정네들, 네. 내 직급이 올라가든 월급이 올라가든 내년에 네. 올라가고 좋은 금전으로 좀 좋은 얘기가 있어.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도 미리 보는 운세, 2023년 뱀띠분들 운세편인데요. 89년생, 34세에서 35이 되시는 기사생분들부터. 기사생 뱀띠 여성분들 중에 네.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있거나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엄마들 관계에 있어서 친목도모나 이런 거 많이 하겠죠? 네네네. 그런 데서 약간의 구설이 탈 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속이 조금 썩거나 네. 아니면 내 자손이 조금 왕따를 당한다든지 약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약간 마음이 아파야 되는 운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네. 안정감이 찾아오는 시기예요. 네. 전반적으로. 네. 그거 잠깐 지나가고 나면 네.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남편과 아니면은 기사생 뱀띠 아빠야들 내 옆판녀와 네. 합의가 좀 드는 운기. 삼재가 이제 완벽히 벗어나는 운기. 금전이 됐던 앞으로 어머님들 중에 아기를 낳았다 하시더라도 일을 나가고 싶은 분이 계시다. 네. 내년서부터는 추진해 보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77년 46에서 7이 되시는 정사생 분들이에요. 이분들 좀 어떨까요? 우리 정사생 뱀띠이신 분들은 네. 사업가 적인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으셔요. 네. 직급이 올라가는 운기가 있어. 네. 그 말인즉슨 뭐냐, 회사 다니는 옆판내 남정네들 네. 내 직급이 올라가든 월급이 올라가든 내년에 네. 올라가고 좋은 금전으로 좀 좋은 얘기가 있어.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요. 우리 정사생 뱀띠분들은 나중에 50이 되기 전에 사람의 덕을 보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좀 잘 지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65년생 58에서 59이 되시는 을사생 분들이에요. 이분들 좀 어떻게 될까요? 을사생 뱀띠분들은 삼재가 끝나긴 했지만 네. 약간의 힘듦은 남았어요. 네. 일단은 가장 주의해야 할 거를 얘기한다면 네. 앞으로 명땜을 하기 위해 내 몸에 칼대는 바늘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네. 그런 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지금 탁 뜨는 건 네. 어머님들 허리 네. 정형외과 그리고 치과 네. 그리고 여기 의사생 뱀띠분들은 뇌, 혈관 네.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금전적으로나 이런 거는 성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네. 내 몸은 조금 다치고 힘들어야 되는 운기라는 점.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